유튜브 친구들 안녕. 정권 교체 전 막차 탑승으로 높은 경쟁률인 줄 알았으나 최근 5년간 경쟁률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던 2022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인사혁 신처에서는 그 녀석의 확산으로 지원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는데, 그렇다기엔 그 녀석으로 삭제된 2021년에 지원자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 아마도 2022년부터 고교 과목 폐지로 인한 과목 개편으로 진입 장벽이 생겼고 여러 직렬에 대응할 수 없게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 그럼 이제 멜론 차트 탑 100마냥 국가직 경쟁률 차트 탑 3을 알려줄게. 행정직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교육행정 출입국 관리 일반 행정 전국이고, 기술직은 화공 방재 안전 건축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어. 가장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직렬은 고용노동직으로 무려 8대 1이라는 역대급 최저야. 가장 낮은 합격 컷을 보여준 행정직은 교정직 74점, 기술직 정보보호 72점으로 2023년 시험을 준비한다면 경쟁률이 낮고 합격 컷도 낮은 직렬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건 어떨까 싶어. 행정직 전체 과락률 또한 52.2%로 2021년 대비 11.7%가 증가했는데,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엔 모두 합격을 기원할게. 퇴근 마려우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봤으면 좋겠어. 그럼 유튜브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빠이!